캔디 크러쉬 소다 589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잼을 바르는 스테이지인데요. 왼쪽 위에 있는 사슬부터 이렇게 부셔주시고 나서 차근차근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잼을 밖으로 꺼내줄 수 있다면 꺼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밖으로 얼굴을 빼꼼하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에 있는 도넛을 터트려 주어야 되는데요. 도넛을 공략할 수 있으면 도넛 쪽을 공략을 해주시고요.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왼쪽 위에서 나오는 세로줄무늬와 가로줄무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됐습니다. 이제 남아있는 부분을 공략을 하면 되는데요.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할까요?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보라색 캔들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. 보라색의 물고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방법이니까 됐나?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략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잼을 중앙 부분으로 조금씩 퍼뜨려 주면서 구석 쪽에 있는 도너츠를 타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도너츠를 터뜨려준 후에는 이제 보라색 캔디에 물고기나 아니면 기타 부분의 물고기를 활용해서 구석 부분을 공략을 해주시면 되겠죠. 수고하셨습니다.